이거는 제가 한 다음에 수정을 할게.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뉴레코드 레이스 이벤트 예. 화요일 10월 26일 레이스 이벤트 시작합니다. 예. 오늘 레이스 서킷은 예. 헝가로잉 예. 헝가로링 예. 헝가로링이죠. 예. 헝가로링 예. 2020년도 레이아웃으로 하고 있고 예, 차량은 GTA3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중계와 예, 레스 디렉터를 맡고 있는 예, 주한이고요. 오늘 해설을 도와주실 예, 한 분, 예, 남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남진님. 소개해야 되나요? 아니, 오늘은 왜 선수로 출전을 안 하시고 또 저기 뭐야, 아, 예. 중계로 약간 좀 날먹 좀 2주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연습으로 좀 받아가는 게 있다 보니까 예예 왠지 이번에도 제가 받을 것 같아서 예예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응? 항상 이 저기 뭐야 그래도 항상 마지막 예선 마지막에 끝자락에 오셔갖고 꼴등으로 시작하셔서 항상 중위권 이상은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들어오면 시간이 그래가지고 직업 뭐 아 그래? 오늘은 뭐 저기 뭐야 휴무신가요? 연차? 아 연차는 아니고 그냥 와서 좀 약간 놀다가 예예 여유롭게 발전하는 느낌도 있어야죠.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13분이 참가하셨는데 저희 레이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까지만 예, 들어오시면은 예,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 일단 저희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10시 10분에 예, 10시 10분에 예, 퀄리를 시작해서 2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10시 30분에 예, 레이스 1시간씩 예, 진행을 하는데 피트 스윙 의무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근데 피트 스윙 두 번이 뭐 타이어 교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음 의무 교체는 없는 겁니다. 예. 이번 주 혹시 헝가로리인데 예예. 피로감이 굉장히 심한 빛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코너와 코너 간격이 좀 짧고 예예. 서킷 자체도 고속을 내기 여유 있는 스트레이트 자체가 짧다 보니까 이제 주행을 하셨네요. 굉장히 피로감이 심하죠.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아 오늘 지금 현재 출전하는 차량들이 그 저기 뭐야 그 저 어딨지? 타임보드? 타임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차량이 포르쉐가 1대하는 3대고요. 예, 현재 지금 1위라고 하시는 카스님이 벤틀리를 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남진님께서는 어느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나요? 일단
제가 소원하는 차면 저는 그냥 아우디가 너무 좋고요. 이건 그냥 취향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차든 간에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건 결국 드라이버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참가자분들이 더 들어오셨는데 차량이 지금 페라리가 다섯 대로 늘어났어요. 페라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그냥 좋은 차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차든 이제 좋은 기록을 낼수 있고 좋은 성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좀 쉬운 차가 있고 좀 빙글빙글 돌아가서 꼬인 차들이 좀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반 강력한 출력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킬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강력한 차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타임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뉴레코드 레이스에서는 현재 그 차량 그 무게 핸디캡을 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 라운드에 이제 저기 뭐야 그 포디엄권 총 1, 2, 3위 하셨던 분들한테 예, 페널티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로 달리고 계신 카스님은 예, 30km 핸디캡, 예, 윤권님은 20km, 그 다음에 저기 장플러스님 20km, 그 다음에 라켄님이 20km, 현재 이렇게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5분 엔트리하셨고요. 오늘 우승이 좀 강력하다. 이분은 좀, 저기 뭐야. 오늘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낼것 같다라고 좀 점쳐볼 수 있는 선수가 어느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거 약간 개인 약간 찍기에 가까운데요. 저는 약간 윤건님이나 헨리님 이두 사람을 좀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건님과 헨리님. 우리 맥주님은 어떻습니까? 맥주님. 맥주님이요? 예. 카스. 맥주님이라고 뭔가 했네. 사실 전통적인 강자죠. 약간 좀 제가 비인간적인 주행을 하는 사람이 몇명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굉장히 상위권에서 그나마 인간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까? 한번 지금 카스님의 인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벤틀리를 현재 타고 오셨고, 현재, 완도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완두님? 완두님. 완두지 네, 와, 않나 싶어요. 완두님. 완도님과 현재, 근데 뭐 현재는 지금 뭐 지금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뭐 순위권을 굳이 올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오늘 GT3 차량으로 출전하시는 선수분들 총 16분 현재 출전하셨고 예, 예선까지 4분 남았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예, 차량의 인캠, 예, 카스 선수님의 예, 벤틀리 차량의 인캠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스님 1분 43초 464로 현재 예선이 아니죠. 예, 프랙티스 기록, 연습 기록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신데요. 바로 뒤에 윤건님이 0.117초 뒤쪽으로 해갖고 근접하게 따라 붙었고요. 현재 43초대 들어와 있는 선수분은 현재 두분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습 시간에는 다들 이제 셋업으로 이제 타이어 전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니까 급하게 기록을 찍으시는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선을 봐봤었는데 상위권이 어느 분들을 맡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서킷이 아까 전에 굉장히 드라이버 분들을 괴롭히는 서킷이다. 블라인드 코너도 많고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서킷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서킷에 딱 여기는 진짜 꽃이다. 어떻게 이렇게 타면은 정말 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좀 찍어줄 수 있는 예, 그런 코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이제 퀄리 쪽에서는 좀 지를 수 있기는 한데 레이스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코너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 8번, 9번 코너 이쪽이 시케인인데 연석을 굉장히 깊게 밟고 갈수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아, 지금 8번, 9번이다. 네. 아. 이쪽에서 연속을 깊게 밟고 갈 경우인지 가볍게 0.5초는 줄일 수 있는 위치긴 하지만 예, 예. 특정 타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불안정성을 보일 수도 있고 예, 예. 아무래도 연속을 치고 가다 보니까 타이어 관리가 힘들어진다거나 이제 장기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조금 힘든 위치이지 않나. 아무래도 선택이겠죠 이것도. 아 그렇죠. 아 오늘 일단은 오늘 시우님 부산카님 오랜만에 오셨고 아 파이널 랩의 이전 수장 자축구님 오셨습니다. 자축구님 저번 라운드에 아 프레임이 너무 끊겨서 못했다 라는 변명을 듣고 중간에 리타이어를 하셨고 현재 파이널 랩의 순장인 예, 준영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아 근성이 부족해졌네요. 슬람이 부족해서 이제 근성 떨어진 프레임도 근성으로 예. 이겨내야 되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근성 중요하죠. 예. 피드백 평소 쓰는 3배로 설정 못하고 저는 끝까지 돌았습니다. 아 때는 말이야 피드백 100%로 돌았어. 지금 현재 지금 난지님도 지금 파나테 DD2를 쓰고 계시죠? 아 저 DD1입니다. 아 나 저하고 동일하게 DD1을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예선까지 예 1분 남았네요. 예. 예선 곧 시작할 겁니다. 어느 대차가 20대가 채워졌네요. 예. 시작이 될 가까우니 지금 현재 10시 9분이고 아 지금 막 10분이 됐습니다. 예, 자주쿤님을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인데 예. 좀 시들시들해졌다고 장비를 정리해봤자 어차피 돌아오게 돼있다. 정리할 필요가 없다. 예. 기술이라고 하죠. 예예 예. 말씀드린 순간 예, 예선 예, 시작했습니다. 예선 현재 시작을 했고요. 오늘 총 현재 20명의 선수가 엔트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일단은 나의 순위 말고 오늘 출전하신 선수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 홍카님 출전하셨고 카스님, 윤권님, 예, 또목님, 사슴님 타바스코님, 쿼터스님, 한울님, 이거 뭐라고 GRIMA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리마라고. 그리마. 라켄님, 장플러스님, 추노코님, 바다기님, 맥시멈님, 완두님, 라켈님, 준영님, 자주코님, 부산카님, 현재 시우님 이렇게 해서 20명의 선수가 오늘 참가해 주십니다. 아 오늘 뭐. 저 오늘 자주쿠님이 아직 여전히 핑크를 타고 계신데 아직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갖고 아직 차에 피트에서 아웃을 안 하고 있고 준영님 또한 예 현재 피트 오늘 BMW를 타고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 팀의 다크호스 예 라켈님 언제나 맥라렌 선봉자죠. 예 맥라렌을 타고 출전을 하셨네요. 슬슬 준비가 된 차들이라면 지금쯤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예예. 선두차가 섹터 3에 들어가는 타임에 출발을 해야 예예. 여유롭게 앞뒤 간격을 두고 갈 수 있는데 아직 이후 차들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네요. 예. 지금 아까 전에 그 예선 바로 직전에 자주쿠님과 이제 선수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팅이 없이 지금 예선에서 세팅을 해야 돼서 굉장히 이제 애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약간 팁이긴 한데 어차피 좀 깊게 셋업을 맞출 게 아니면 공격적 셋업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제일 귀찮은 게 타이어 온도 관리예요. 이게 보통은 24도 정도일 때 온도를 세팅을 해놓는데 현재 트랙 온도가 22도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 농도가 이제 2도가 떨어졌으니까 공기압을 0.2 프사이 정도 올려주면은 대략적으로 마저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응급처치하듯이 맞출 수도 있고. 예예. 미리 좀 이런 짤팁 같은 거 알고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되죠. 아, 그 좀 한번 메모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나중에 한번 돌려보기로 해서 어떻게 빨리 타이어 온도 셋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진님께서 예, 팁을 주셨습니다. 이제 슬슬 선두 차량이 섹터3에 진입을 하고 있네요. 준영님은 아직 예, 피트에 있고요. 예, 그리마님도 현재 피트에 있고 자주쿠님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네요. 현재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맵데이 한번 맵을 보면은 지금 예, 윤건님과 카스님 타임을 찍으셨는데 1분 44초 493으로 윤건님이 1위, 카스님이 1분 44초 631로 2위. 어우 시우님 1분 47초네요 아직 동떨어진 기록입니다. 자 이게 어차피 예예. 그 한 두어 바퀴는 돌아야 타이어 온도가 제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예.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웜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바퀴가 진짜 타임이 시작되는 거죠. 네네. 지금 예선 한 대략적으로 한 4분 정도 지났고 현재 예선 15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평민 랩이 47초 정도 되네요. 예. 아무래도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던 한계와 많이 다른 상태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저렇게 여유롭게 하면 자신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고 제대로 된 한 바퀴를 위해서 돌면 되지. 그게 더 이득이죠. 맞습니다. 아 현재 보시는 영상은 예 홍청카님 현재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홍청카님이 그 저희 운영자분이신데 전에는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따라오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중상위권에 실력은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빠르다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레이스페이스가 굉장히 좋게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두권 현재 3랩에 접어들었고요. 윤건님 1분 44초 064로 1위를 예, 차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전에 예선 기록은 사실상 1분 44초 중후반대로 보여졌는데 지금 굉장히 43초까지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델타값이 0.05초, 0.06초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예선이 진행됨에 따라 트랙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올라가고요. 빠른 팀도 남지 않나 싶죠. 예예. 죄송한데 지금 남진이 그 마이크 소리가 좀 약간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예, 올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입에 가까이 대고 제가 크게 말해야 됩니다. 소리가 이게 최대여서. 아, 그렇습니까? 네, 마이크를 보고 수는 없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엔진 배기음이 좀 심하게 들리면은 이게 묻히더라고요. 말씀드릴 순간 예 현재 부산카님 맥시멈님 3위 4위로 79 올라왔습니다. 1분 40초 537로 해서 부산카님 3위 맥시멈님 1분 40초 621로 예 4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타바스코님 5위로 1분 40초 008로 현재 5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의 선수분들께서 델타값이 굉장히 지금 초록색불로 뜨고 있는데 지금 카스님이 지금 여기 봐야 됩니다. 1초 정도를 지금 줄이면서 타고 있습니다. 역시 카스님 1분 33초 542로 야 2등과의 차 0.522초 차이로 1위를 다시 탈환합니다.
잼잼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예선 12분 남았고요. 잼잼님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아, 들어오십시오. 오늘 저도 오랜만에 후원 하나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지금 갚을 텐데요. 안 갔나요? 저 휴대폰이 저 밑에 있어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아, 예. 아마 지금 카스님 기록이 43초 정도 나오는데, 예예. 여기서 이제 트랙 자체에서 최대 랩타임 하면 보통 42초대 초반 이 정도까지 나오는 트랙이긴 하거든요. 예예. 아무래도 지금 트랙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 이제 밸런스를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예. 42초대 후반 혹은 43초대 초반까지는 조금 더 아직 타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사벽의 타임을 말씀하시네요. 자, 지금 시작이 아닙니다. 보통 20분짜리 예선에 트랙 컨디션, 예, 빠름이라고 치면 보통 한 15분쯤 지났을 때 트랙 컨디션이 최적으로 바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5분 사이에 그때 랩타임이 팍팍 줄어드는 진짜 승부의 시간인 거죠. 근데 현재 지금 대기온이 19도고 트랙 온도가 22도면은 점점 올라가네요. 트랙 온도가 23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운동하러 오셨군요. 잼전님께서 지금 같이 말씀드린 순간, 예, 오상카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상카님 반갑습니다. 현재 부상카님과 숫사스님의, 예, 있었는데 숫사스님 정말 오랜만에 왔죠. 숫사스님 반갑습니다. 아, 부상카님 뭐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아, 요즘에 아주 악마 잡느라고 차를 안 타요. 아, 그거 재밌죠. 저도, 예,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오늘 한 8시쯤 집에 와서, 예, 아, 잠깐만 하다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대기열 오도록 하니까 대기열이 한 번 붙더라고. 예예. 그래서 대기열 뚫리고 나니까 10분이, 예, 남은 거야. 어, 그러십니까? 부랴부랴 왔죠. 아, 눈물을 머금고 왔습니다. 예. 악마 잡으면 재밌습니까? 아, 그냥 재밌는지 모르겠고 그냥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추노꾼님 차를 잠깐 주행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앞이, 예예, 많이 다쳤거든요. 추노꾼님이요? 네, 많이, 예, 다쳤는데 지금 랩을 계속 찍고 계셔요. 예예. 현재 지금 한번 추노꾼님의 콕핏 시점 한번 보도록 했는데, 뭐 핸들이 틀어지거나 얼라이가 틀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 범퍼 쪽에 이제 스크래치가 보이거든요. 예예. 시간이 이제 9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예,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차를 고치고 나와서 타입을 찍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예, 거기에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추노꾼님께서는 지금 현재 차 상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콕핏뷰나 범퍼뷰로 보기 때문에 차 상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라이가 틀어지거나 차에 딱히 이상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일단 주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헝가로링이 좀 인기는 서킷은 아니에요. 피로감도 없고, 예, 약간 보는 입장에서 추월도 잘 안 나오는 좀 약간 지루한, 예, 서킷이다 보니까 사람들 연습량이 점점 부족한 서킷이긴 하거든요. 네네. 네, 자신의 한계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차가 고장 났으면 안 되네 하는 느낌이 좀 오죠. 물론 저는 연습이 부족해서, 예예, 그리고 이게 레이스가 총 1시간 레이스면은 사실, 예예, 타이어를 교체 안 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차 상태를 피드백으로 바로바로 익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예, 이제 타이어를 버티지 않나. 지금 그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빈 아펙스 분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이 선수에 대해서
뭐 정 아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제가 처음 뵈서. 팀번은 없고요. 자, 몇 번 봤습니다. 예, 아펙스님, 아펙스님들이 어느 분 대표적인 선수분들이 어느 분 어느 분이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보통 제가 못 본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예. 진짜 본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못 본다. 예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있어서 내가 볼 일이 없다. 예예. 이 두 가지 문제. 아무래도 보통은 저렇게 예. 이제 이름 뒤에 무언가 아이디를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예. 대체로 중고뉴비입니다. 어딘가에서 좀 치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팀이죠. 팀 이름, 팀명. 그렇죠. 언더바 밑에. 아, 언더바 뒤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팀명이라고 보시면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선두권의 1, 2위는 윤관님이 이제 0.1초를 더 줄이긴 했는데 아직 예, 예. 카스니가 갭은 0.2초로 좀 더 남아 있고요. 예예. 대체로 이제 45초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록을 찍고 있네요. 네네. 아, 윤건님과 카스님이 독보적으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거라 예상은 되는데, 아, 저번 라운드에서 윤건님이 예, 갑자기 경기 중에 피드백이 나가서 리타이어를 하시는 예,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카스님이 예, 유유히 예, 처음에 드라이브스루를 받으셨는데 저는 카스님이 굉장히 떡락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치고 올라오셔갖고 예, 1위를 다시 탈환을 하셔서 우승을 하셨었어요. 지금 타바스코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부산카닝과 오셨고, 야 오늘 라킬님 5위까지 올라오네요. 5위까지 1분 45초 696. 오늘은 좀 제발 사고 없이 예선은 잘 찍고 맨날 개망해요. 개망. 예. 그래서 애매한 순위를 이제 찍고 있을 때 네네. 차라리 피트 스타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죠. 그 앞뒤로 뭔가 튕겨 있을 때 우리 보는 우리는 재밌지만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뭐 상대편 차가 뭐 페이스가 조금 약간 느린다거나 뒤차가 너무 빠르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내 페이스를 잃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피트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섹터 이제 모두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때 출발을 하는데 섹터 예예. 1이 끝날 때쯤이면 가고 보통 반바퀴 정도 돌았을 때 트래픽 때문에 만나게 되거든요. 네네. 사실상 사고를 피할 수는 있어요. 아주 좋게 사고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건 있지만 결코 선두권에 갈 수는 없다. 네네. 순위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는 자기가 예선을 찍고 앞에서 리드를 해야 되죠. 네네. 자주쿠님 현재 계속 예, 랩 트라이를 안 하고 있고요. 현재 22위 등재된 기록은 없습니다. 준영님도 현재 타임을 찍은 기록이었고 예, 그리마님도 타임을 기록을 현재 찍은 거였습니다. 지금 예선 3분 정도 남았는데 예 한번 라이브 타이밍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총 예 22대가 달리고 있고요. 1위 카스님, 2위 윤건님, 3위 타바스코님, 4위 부산카님, 5위 라클님, 6위 또묵님, 7위 맥시멈님, 8위 쿼터스님, 9위 시우님, 10위 홍청카, 11위 라케님, 12위 짱플러스님, 13위 추노꾸님, 14위 빈님, 15위 한울님, 한울님이라고 카이트님도 들어오셨어요. 16위 수사슴님, 17위 파다기님, 18위 오상카, 19위 완두님, 20위 가리마라고 해야죠. 예. 그리마. 그리마. 예, 그리마.
네, 21위 준영님, 22위 자주꾼님, 23위 카이트님이 오셨는데, 예, 카이트님 이분은 원래 상위권 가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막 들어오셨어요. 예. 아무래도 시간상 예선지 찍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죠. 예예. 제가 봤을 때는 예선을 찍지 않고 후미그리드에서 시작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예, 카이트님 2분이나 아 2분 찍기 어렵겠네요. 예, 1분 44 아무리 빨리 달려 두 바퀴를 갔다가 2분 내에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현재 지금 자주쿠님 랩 찍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오랜만에 왔는데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죠. 예, 자주쿠님 한번. 아 근데 천천히 달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 갑자기 또 느려져. 아 일부러 뒤에서 달리려고 하시는 거지. 예. 장비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 아무래도 예전에 본인이 쓰는 장비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시무 큐브. 예, 역체감이 올 때가 됐어요. 어, 지금 TSPC 쓰시죠? TSPC. 장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TSPC 쓰시는데, 어유, 막 코스아웃까지 하시네. 뭐 라인을 못 그려요, 이거. 우리 자주쿤이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던 탓인가요? 예, 라인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 오늘은 저번주는 컴퓨터 탓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계가 없을 순 없죠. 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예선 예 대략 1분 정도 남았고요. 현재 자주쿠님의 영상을 예, 차퍼뷰 아, 이제 헬리캠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는 분이 빅님인데 이제 이번 분은 사실상 타임을 찍는다고 봐야죠. 78번 차. 자, 체커드 플래그까지 40초 정도 남았고요. 자, 대부분의 차들이 마지막 랩에 돌입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다 피트인을 하셨고요.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예, 맥시멈님. 어 맥시멈님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오셨네요. 거의 3등까지면 거의 파멸적인 순위 상승이죠. 예예. 지금 근데 지금 43초 그룹 두 분, 45초 그룹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분. 46초 그룹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예, 요렇게 되네요. 예. 맥시멈 님도 현재, 예, 피트로 돌아오셨고, 파다기 님, 현재 돌고 있지만, 뭐, 찍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오상카 님도, 예. 아, 이야기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랩타임을 찍고 있던 취미 차량이었던 자주크 님이 코스하우스를 하면서, 예, 예. 마지막,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네요. 60번 네. 차만이 랩을 찍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이트님이 너무 늦게 돌아오신 바람에 22로 예, 레이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피트 전략을 이용해서 자유로운 예. 피트를 이용해서 이제 트래핑만 만나지 않으면 기본 기록이 좋다 보니 얼마든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실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카이트님 뭐 항상 뭐 상위권에 있는 분이죠. 예. 항상 보면은 거의 카스님과 카이트 이 두 사람의 배틀 항상 보게 되죠. 예. 좀 약간 루즈해진다 싶으면은 선두권 보면 두 분이 아주 맛깔나게 배틀 해주고 있습니다. 예, 때가 많아요 덕분에. 어 저번 라운드 카스님과 윤건님이 드라이브스루 페널티를 시작할 때 받았는데 예, 오늘은 맥도날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셔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지만 DT라고 뜨게 되면은요 드라이브 스루의 약자인데 어 피트를 한번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속을 한다거나 어 피트 저기 뭐야 출발 신호에 뭐 그리드 순서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페널티가 들어가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가끔씩 이제 아이디 옆에 보면은 SG3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피트 아웃이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과속을 하게 되면은 예, 30초 동안 피트에 정차했다가 예, 출차를 해야 된다. 피트 아웃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피트 그 스탑앤고 30초가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거의 한 1분 30초는 그냥 까먹는 겁니다. 예. 스파 같은 데서 잘못 걸리면은 한 방에 백마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예, 3세컨즈 떴고요. 선수분들 예, 시동을 이제 거실 때가 됐죠. 야간 레이스 계획은 없습니까? 어, 야간 레이스 있죠. 30초 됐을 때 다들 이제 차를 들었던 걸 내리고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예. 이제 라이트가 팍 들어오면 장관이죠. 예. 저는 그거 이제 파이널 랩 완전 초. 지금 부산칸이 또 피트 아 해서 실수가 있었네요.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시지만 아직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예, 일부러 피트에서 시작해서 피트 스타트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스타트 라인까지 곧 그린 신호가 예, 그린 라이트 떴습니다. 현재 1번 카스님하고 윤건님이 치고 나오면서요. 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차량이 있는데 카스님 선두로 들어가면서 인코스 잡고 있고요. 이제 윤건님이 아웃에서 들어가지만 치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빠졌죠, 방금. 예, 현재 선두권 사고 없고요. 후미권 예, 코스하는 차량이 있었지만 큰 사고 없었고 여기 바닥인가 여기 사고 있었네요. 아 완두님과 예 차량 있었고요. 어 여기 쪽도 차량이 지금 사고가 있었어요. 어 여기 파다기님 스피드 자 안전하게 코스 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오늘 부동색 차들이 약간 무단이 많네요. 예예. 자 선두권 현재 윤건님과 카스님 현재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요. 뒤쪽에 예 맥시멈님과 헨리 타바스코님이 현재 0.5초 정도의 랩 차임으로 예 현재 붙어 있습니다. 예 뒤쪽 그룹 시우님과 추노꾸님 이렇게 해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 라킬님 스피드 아 잡았어요. 잡았는데 예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앞쪽 맥시멈님과 예 후미고 헨리 타바스코님과 또봉님 현재 접전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붙지 못하고요. 자 움찔하는 순간 예 맥시멈님이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지금 시우님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2초 정도 장플러스님과 앞쪽에 있고요. 마코노 탈출하면서 조금씩 벌려지고 있습니다. 자 1번 라인 크로스가 될까요? 좀 더 깊게 예, 들어가는 시우님 예, 장플러스님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뭐 이러면 다음 코너까지 충분히 예. 결국 시우님이 예 앞쪽으로 치고 나왔는데 어이구 시우님 어? 아 시우님 현재 움찔하면서 예 잠깐의 실수로 다시 추월에 성공하였지만 장플러스님께 다시 순위를 내드립니다. 지금 뒤쪽 224번에 사고가 있네요. 와 224번 아 예 숫사 승리 데미지를 아 수사스님 지금 한 몇 분 정도죠? 지금 어떤 사고 있는지 한번 30초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사고가 났군요. 예 수사스님 요런 식으로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진짜 오랜만에 지금 레이스에 지금 예,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쉽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예, 리플레이 타임이고요. 리플레이 타임 현재 종료가 되고요. 다시 한번 예, 윤건님 선두권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5초 차이로 카스님과 2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가까운 차이예요. 요 앞쪽에서 카스님이 살짝만 삐끗해도 충분히 추월할 수 있는 타임인데
카스님이 뭐 쉬운 분이 아니죠? 예. 현재 시점에 굳이 벤트를 하고 위압의 타이어를 정말 별로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으로 이렇게.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타바스코님이 맥시멈님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요. 뒤에 또목님까지 합세하면서 현재 세대가 굉장히 치열한 예 배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핸들 타바스코님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컨택이 있었고요. 맥시멈님과 컨택이 있었고 요걸로 해서 또목님이 나가느나 했지만 예 또목님 나가지 않고요. 지금 요거 예 말씀드린 순간 저기 파다기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다기님 현재 앞에 있는 예 한올린과 지금 0.6초 정도 차이 있고요. 바로 뒤에 커터스님 0.3초 뒤에 지금 있습니다. 요거 커터스님의 인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쪽에서 파다기님과 한올린 예 코스아웃 했고 라인을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예 지금 커터스님이 간격을 상대적으로 좁히나 했는데 좀 일찍 된 브레이킹으로 인해서 좁혀놨던 간격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깊게 트레일 브레이킹 하면서 좁힐 수 있나요? 부상카님이 트레일로에서 굉장히 가까이 좁혔고요. 예, 부상카님이 인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터스님을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예. 내가 이긴다? 스위치를 발생한 벤츠 앞쪽에 지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트님이 현재 꼴등에서 거의 시작을 해서 현재 10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앞차와 오산카니가 0.3초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남진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앞쪽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기음에 좀 묻히네요. 그냥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 집에 뭐 누가 있으면 그냥 좀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선 나지마크 끝날 무렵에 카이트님이 들어오셨는데 22위에서 시작하는데 10위권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오사카님이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지금 카이트님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카이트님의 인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러면서 오사카님! 예, 지금 옆에 사이드 붙었다가, 예, 위험했었습니다. 나에게 사고 없이 넘어가나? 예, 예. 뒷차 페이스가 나보다 빠르고 레이스가 굉장히 많이 남은 시점엔 굳이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주행을 할 필요는 없죠. 예. 아직 레이스는 많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배차 간격이 차 간격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여기 부산카 파닥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카 파닥이 예 거의 뭐 딱 달라붙어 범퍼 투 범퍼를 할 기세인데요. 지금 아까 전에 굉장히 좋은 타임으로 상위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피트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부산카님 현재 16위로 달려오는데 요거 한번 인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립스팀으로 해서 지금 파다기님 인을 디펜스 하고 있고요. 라인 앞쪽에 한울님이 있는데 파다기님 스핀 예 파다기님 스핀 하셨습니다. 호카루리 가면 사실 배틀과 디펜스 했을 때 네. 최근 올해 F1에서 페르난도 알론소가 해밀턴을 상대로 엄청난 디펜스를 보여주시긴 해요. 예예. 코너 같은 경우는 에이펙스를 찍는 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라인만 잘 틀어막으면은 뒷차는 가속을 못하기 때문에 예예. 얼마든지 느리게 가도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코너거든요. 예예. 코스를 잘 찔러 들어갔으나 아무래도 탈출의 실수가 있었네요. 조금 여유롭게 가지 않아 가더라도 수월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좀 급했나 싶. 현재 인캠 예 빈님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빈님을 보여드리는데 현재 오상카님이 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빈님보다는 약간 느려 보입니다.
근데 지금 빈님이 오상카님을 쫓아가다가 이 브레이크 타임을 못 맞춰서 실수를 계속 하세요. 그로 인해서 라인이 부풀고 지금 뭔가 이 그림이 한 장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오상카님이 상대적으로 빈님이 굉장히 RPM을 여유롭게 가져갑니다. 레드존까지 치지 않고 있어요. 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헨리님이 예 추노꾼인가 예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데 추노꾼님을 예 앞서 나가지 못하고요. 다시 오, 아 아웃으로 잘 들어가나 싶었는데 네. 야 카이트님 물어보지만 예 카이트님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이트님 7위 아 무섭습니다. 야 카이트님 요 그룹 진짜 요거 봐야 되겠어요. 지금 카이트님 실점을 한번 보자. 어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추노꾼님이 인코스 치면서 헨리님 바깥으로 밀려나가고요. 예 추월광 나오죠. 예 카이트님 바깥에서 아웃 그래서 인 들어가지만 헨리님이 인코스에 있는 바람에 예, 치고 나가지 못했고요. 지금 다음 코너 여우 추노꾼님 헨리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 아. 추노꾼님과 카이트님 예 컨택이 있었고요. 네, 카이트님 영상 한번 보도록 다시 추노꾼님과 근데 요거 뒤쪽에 홍천카님까지 붙으면서 아 오늘 레이스 아주 재밌습니다. 예 방금 약간 추노꾼님은 카이트님을 내주려는 무빙을 하려던 것 같은데 예예 뒤에서 따라도 홍천카님이 그쪽으로 이제 라인을 선택했으나 예기치 않은 물품을 맞아버렸어요. 아 예 이래서 레이스는 모르는 거예요. 예 제 카이트님 예, 22위에서 5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예 보였고요. 현재 홍청카님 7위로 0.6초 차이로 예, 추노꾼님과 예, 근접하게 붙어 있고요. 지금 쿼터스님 예 쿼터스님 부산카님 예, 아 지금 쿼터스님의 차량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요럴 때는 조금 일찍 피트인을 해서 아 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파다기님 차량 상태로 인해서 예 피트인을 첫 번째 피트인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마님도 피트했고 빨리 가야 돼요. 예예. 예. 지금 현재 홍천카님 앞에 추노꾼님과 접전으로 0.2초 차이 있었고요. 예, 인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홍총칸이 굉장히 아 파이팅 넘치는데 예 코스 아웃핏 스핏 예 뒤쪽 차량 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아 떡 나가네요. 떡 나 괜찮아요.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 예.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늘 라킨님 좋은 성적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라킬님 예. 순위가 떡락해서 현재 2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피트인을 자 한 번씩은 다 아 벌써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초반에 데미지를 받았던 차량들이 조금 일찍 피트인을 시도했고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예 한우님과 예 부산카님 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하늘님 아웃으로 밀리면서 부산카님께 넘겨주지만 다시 라인 크로스 되면서 하늘님이 DPS에 성공을 하고요. 이제 1번 코너 슬립 스트림을 받으면서 충분히 예 하늘님을 추월할 수 있겠죠. 예 요거 헬리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들라인 방어로 해서 지금 하늘님이 라인 DPS를 하고 있지 예 라인 디펜스 아주 적절하게 들어갔고요.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부산카님이 현재 기회를 틈틈이 엿보고 있는데 예 고로 인해서 쿼터스님까지 뒤쪽을 가까이 붙게 됩니다. 한울님 예 지금 뒤쪽 백미러 보다가 이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서 예, 부산카님께 순위를 내주고 쿼터스님께 추월당하면서 현재 9위에서 11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피트인을 시도를 했어요. 이건 내가 피트를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트래픽을 피하고 타임을 찍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진짜 피트인 전략이 다양해요. 진짜 초반에 피트인 들어가서 그냥 풀로 달리시는 분도 있고요. 끝까지 파다기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 라운드 거의 종료 직전까지 피트인을 안 하시다가 몰아서 피트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예 지금 2위 3위 싸움 0.5초 차이로 근접한 차이로 현재 맥시멈과 또묵님 미 예 근접한 차이로 현재 예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자고 하면은 사실 피트 연습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피트를 들어가기 위해 피트 리미터를 언제 키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단순한 것부터 해서 내가 이 서킷에서 피트를 들어가면은 몇 초 아이고 사고! 예 말씀드린 사고! 부상칸인가 오상칸이 사고났고 지금 현재 부상칸님 데미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부상칸님 분위기 들렸거든요? 이거는 수리를 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예예. 아웃으로 나가면서 차가 바로 안 됐죠. 야, 악마나 잡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마나 잡으니까. 예? 악마 잡지 마세요, 악마. 자, 아무래도 연습 시간이 떨어진 만큼 폼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예. 이렇게 악마만 잡으러 가십니까, 다들. 현재 1위부터 14위까지 피트 수행 한 차량 없고요. 현재 1위 부산카님 차가 많이 안 좋은 거 봐요. 이제 10K는 커트했거든요. 예. 타임 이 정도로 하면 좀 맞지 않았다 싶어요. 지금 예, 핸들이 안 돌아갑니다. 핸들이 지금 거의 풀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유리창이 작살났어요. 컴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들을 꺾는데 차가 안 돌아가요. 아 부사카니 어쩔 수 없네요 진짜. 오랜만에 출전하셨는데 요거 한 3분간 나오겠습니다. 3분간 피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럴 때 이제 이슈 맵핑을 페이스카 맵핑으로 변경해서 볼 때 차가 마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네네. 좀 조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네. 뭐 라버컷 날아가는 거. 네 마지막 피트로 진입을 하시네요. 네. 근데 속도가 조금 빨라 보이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예. 야 요거 3분 코스 갈 것 같아요. 3분 코스 지금 보니까 예 빈님 6위 7위 싸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초 갭 차이로 굉장히 근접한 게 붙어 있고요. 현재 추노꾼님과 빈님 네, 6위의 추노꾼 7위 빈 빈님의 예, 인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로링은 압도적으로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집중적 싸움이 될 겁니다. 절대 누군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쉽게 추월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부두들이 필요한 거죠. 스피네 앞차가 돌아라 간절히 바라면 돌지도 모릅니다. 저주를 하는 건가요? 그쵸. 간절히 바라면 돌지가 멎어서 앞차가 돌아라 돌아라 네. 스핀을 해라 스피네 지금 현재 6, 7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추노꾼님이 6위로 달리고 있지만 계속 라인의 방어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페이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 한번 헬리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들라인이죠. 예, 라인 디펜스는 미들라인이죠. 뭔가 이 공식 같아요. 예.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뒤차가 있을 때는 미들라인. 사실 미들라인이 그거죠. 이제 뒤차가 슬립을 받고 따라오면 결국 속도가 나와서 추월하는 타이밍에 네가 선택하는 라인은 어차피 아웃으로 보내버릴 거다. 그렇죠. 아웃으로 가면은 최대한 붙여서 내가 라인을 크게 쓸 거다. 에이펙스는 내 거다. 결국 그거 아니나 싶어요. 자신있게 막는다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예, 근접적인 전투를 보여주고 계신데, 아, 또 3, 4위 예, 0.3초의 갭 차이의 타임 차이로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 4위에 지금 타바스코님의 인캠입니다. 또묵님을 지금 무서운 속도로 파이팅 넘치게 가고 있는데, 또묵님 실수하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들어가고요. 예, 여기서 아, 그렇지만 예. 어, 다시 한번 예, 사이드 바이 사이드지만 예, 아웃에 예. 잘 나가죠. 여기서 붙어서 오, 여기 붙습니다. 지금 붙습니다. 이게 되나요? 오, 예. 아니, 이게 돼? 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했고 현재 인코스 또목님이 있지만 예, 라인 디펜스 라인으로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가솔 가속 라인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타바스코님 지금 가속 막았어요. 예, 타바스코님이 가속 라인 가져가지만 여기서요. 아니요. 인으로 예, 들어갑니다. 인으로 물고 들어가면서 이야, 기가 막히게 슈얼에 성공합니다. 야, 이거는 뭐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타바스코님. 재미난 장면 잘 봤습니다. 예. 아, 오늘 배틀이 여기저기서, 아, 또 빈님과 추노꾸님. 아, 여전히 지금 0.3초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차가 디펜스를 잘 성공하고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왜요? 오자마자 바로 추월을 당했는데요? 어떤 거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디 몇 위 그룹이죠? 추노꾸님과 빈님 얘긴데 7번 코너에서 추노꾸님이 예. 타진 브레이크를 밟는 와중에 약간 트랙션을 잃었고 비틀거리는 사이 순식간에 이제 아 제가 요 지금 예 화면을 잡지 못해드린 점 예 죄송합니다. 자 모른다니까요. 결국 스피네 부두를 어 여기 지금 한울링가 사고 3중 출돌. 아, 3중 추도 사고 났어요. 요거 지금 15초 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림 나가고 이래서 오상칸인가? 아, 컨택이 있으면서 뒤에 오는 홍천칸님! 아... 뭔가요, 이거? 이러면서 예, 3중 추도 사고로 예. 네, 윤건님, 자주쿠님. 근데 자주쿠님 현재 예 백마커는 아니지만 어 라인 컨택하는데 약간의 컨택 있었어요. 예 라인 있었어요. 아 자주쿠 선수님이 옛날에 엄청나게 강했는데 지금 요즘에 컴패 오니까 아 이거 갔습니다. 눈에 예. 죽어갔네요. 예. 예, 아무래도 윤건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찍 비트를 해갖고 내가 좀 편하게 트래픽 없이 달리겠다라고 했는데 달리다 보니까 나뜸씨 앞에 차가 나타나고 저희가 페이스가 좀 빠르다 보니까 예. 일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치워를 하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좀 더 달려야 카스님과 경쟁이 되겠죠 지금은. 예, 현재 윤건님 11위지만 피트 수행 1회를 수행을 했고요.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예, 피트 수행을 한 차량은 없습니다. 사실상 윤건님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어, 잠정적 1위가 아닐까 하지만 지금 현재 아 여기서 변수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타바스코님이 스타뱅고 30초를 받습니다. 어? 왜 정차를 하셨죠? 설마 이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갔네요. 이거 스타뱅고 혹시 DNF인가요? 스타뱅고 후가죠? 약간 빡종의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예, 빡종의 느낌이 지금 스멜이 좀 납니다. 아, 오늘 처음 출전하신 완두님, 완두님 현재 차량 상태로 인해서 피트인을 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지금 카이트님 4위까지 올라왔어요. 아이고. 지금 카이트님 또목님과 예. 추월, 예. 또목님과 추월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인코스 또목님이 라인 디펜스에 성공을 아, 할 것인가? 예, 성공을 합니다. 예, 이제 계속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는데 오! 아. 야! 보내줬죠? 이거
그 카이트님을 디아로 표현하면, 아 이거 악마로 표현하면 뭡니까? 헬라니돈입니까? 약간 디아 다니돈은 의미 없이 쉽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걸로 하면 약간 미안해.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카이트님 너무 빨라요. 근데 이제 몇 번에 살짝살짝 컨택이 있어 범퍼가 깨끗하지는 못해요 지금. 아무래도 트래픽 사이에 있다 보니까. 예. 해서라도 포지션을 올려야죠. 끌어 올려야 됩니다 지금. 여유가 있지 않아요. 예 현재 22명에서 21분으로 됐고요. 아 지금 타바스코 님이 예 빡종을 하셨습니다. 예 빡종 하셨고요. 현재 지금 또몽 님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트래커스로 인한 드라이브 스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리... 아마 30분 전으로 해갖고 슬슬 드라이브 스루가 나올 것 같기는 했어요. 이게 섹터2 같은 경우는 네네.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한계로 몰아붙이고 혹시라도 실수가 나왔을 경우 바로 경고로 이어질 법한 예. 그런 위태위태한 곳이 나오거든요. 말하는 순간 자주크님 DT 그대로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경고 누적으로 추정되죠. 예. 세포2에 이제 시케인이라든가 10번, 11번, 12번, 13번으로 이어지는 이제 중소 코너를 볼 때는 예, 굉장히 예. 많은 그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실수로도 언더가 나면서 그대로 나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경쟁하는 와중에 여기서는 스로틀을 놓을 수 없다. 경고를 받아서라도 포지션을 지키겠다. 이런 선택이 오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고가 누적되고 이 누적된 경고가 DT를 만드는 거죠. 네, 지금 드라이브 스루 받은 예, 또목 선수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완료했고요. 아쉽게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는 피트 인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예, 자축구 선수도 드라이브 스루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드라이브 스루를 받았을 땐 남들도 드라이브 스루를 받을 수 있다. 아직 몰라요. 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총 21대 차량이 트랙에서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근접한 타임 수치를 가지고 있는 시우니가 오상카 예 11위, 12위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TR 차량을 갖고 몇 번 경기를 출전을 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가 탱거 같은 굉장히 좋은 몸빵을 자랑하지만 저는 이 차량이 굉장히 타기가 어려웠고 타임을 뽑아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우님 GTR 차량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시우님 오상카님 0.3초로 굉장히 근접한 예 타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상카님을 시우님께서 압박을 하는데 예, 오상카님 네, 라인 인방어를 하고 있고요. 배틀이 재밌는 게 예, 예. 차는 그냥 수월할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데 네. 앞차가 디펜스 라인을 가져간다. 예. 진짜도 결국 손해를 보거든요. 예예. 예. 이게 사람 생각이 다 같지 않다 보니까 디펜스를 해야겠는데 하고 디펜스를 하는 순간 수월할 생각 없이 예, 현재 시훈 님이 오상카 님 약간의 컨택이 있던 것 같아요. 예, 오상카 님과 시훈 님 지금 오상카 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인 디펜스에 너무 가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코너를 다 공략을 하다 보니까 시훈 님과 너무 근접전으로 가게 돼요. 야, 자 여기 지금 뭔가 추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헬리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훈 님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조심하는 편인데 여기 지금 쉽게 돼서 여기서 사바사 걸리죠. 이곳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 라인을 열어줬어요. 예. 이게 이런 접전에서는 살짝의 릴리즈만 가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오, 여기 지금 추돌아 보냈고요. 지금 오상카님이 계속 디펜스 방어를 하고 있고, 지금 한윤이 또 리타이어를 했어요. 어느 분이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상카님 드라이브스루 걸리면서 예, 18이고요. 시우 오상카 계속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우님 요거 접전 때문에 그냥 피트인 합니다.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앞차가 실수를 해서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추월이 쉽지는 않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부상카님 드라이브스루 페널티를 받았고요. 네. 현재 메인 스트레이트 왼쪽에 차를 댄 채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첫 출전하신 완두님 현재 14랩 소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혹시 이 완두님의 아이디가 완두콩에서 갖고 오신 건가 아닌가 차량 색상을 보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을 해봤습니다. 부산칸이 지금 차를 정차하고 가만히 있네요. 요거는 좀 빼주셨으면 하는데. 예. 예, 자주쿠님 예, 피트 아웃을 합니다. 15위 빈님 현재 3위로 피트인을 했지만 차량 상태가 좋지 못해서 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걸릴 것 같고요. 현재 의무 피트를 수행하면서 막시무스님, 카스님하고 이제 순위가 바뀌었는데, 네. 근데 지금 피트를 수행하고 카스님과 막시무스님과 갭이 맥시무스님 맥시무스 3초 정도밖에 갭이 나지 않아요. 예예. 앞차가 지금 피트를 안 해주면 카스미가 손해를 보면서 추월을 해야 된다. 예. 점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카스님은 뭐 저희 쪽 리그에서 너무 인간적인 주행인데 가끔씩 실수하면서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줘서 AI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좀 마이크 잘 안 쓰시길래 진짜 예예. AI인가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예예. 각 실수하는 거 보니까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모든 차량 총 22대 중에 3대가 리타이어, 19대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예, 부산카님 현재 예. 리타를 하실 건지 예, 차량을 한쪽에 대고 주행을 하셨고 있고요. 상황이 되게 재밌거든요. 완두님 캠을 보시면 현재 빈님과 추노코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완두님이 지금 이제 백마커인 상황에서 추노코님이 따라잡았고 빈님은 피트 아웃하는 상황. 그 와중에 첫 코너에 진입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길이 조금 막힌 상황이 된 거죠. 네네. 사실 이거 백마커가 굳이 디펜스를 안 할 뿐이지 열어줄 의무는 없거든요. 예. 이것도 하나의 약간 경기 재미지 않나. 네. 제가 빈님 실수하면서 CKN에서 아웃이 되네요. 현재 맥시멈님 1위로 현재 주행하고 있지만 아직 피트인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위 카스니가 대략적으로 1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배터리 없으면은 연료만 충분하다면 계속 달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 아무래도 피트에 들어가서 연료를 1리터만 넣고 따로 작업을 안 하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 타이어가 식기 때문에 식었을 때 속도를 못 내고 그러면서 식은 상태에서 타이어 소모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달릴
있을 땐 그냥 달려야 됩니다. 네. 어? 파다기님 DT 받았어요. 어? 파다기님 DT. 아, 팀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크릿 주주 파다기. 따님 사랑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예. 사진 보면 이상한 참 선하게 생기셨는데 저분. 자, 1위 2위 0.7초의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맥시멈과 카스니. 어떤 거요? 가족분님한테 뭔 일이 있나요? 지금 피트에 좀 오래 있거든요. 아, 경기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차가 박살나서 앞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아닌 이상 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예예 8위 9위 추노꾼님과 비님 현재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0.4초 정도의 갭 차이로 현재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요쪽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캠을 보는데 추노꾼님 예, 실수하시면서 저 때릴 뻔했어요. 지금 때릴 뻔했어. 실수했죠. 예, 지금 때릴 뻔했어요. 요거 때릴 뻔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한 번에 쫙 벌어집니다. 네, 빈님 8위까지 올라옵니다. 현재 선두그룹 예 맥시멈스 피트를 하기 위해 피트로 들어갔고요. 예, 현재 피트 들어갔고 왔는데 지금 바로 올렸다 내리는 게 아니네요. 타이어를 교환을 안에 줄가 있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 DT 다시 추가됐고요. 예, DT 오늘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맥시멈님 아직까지도 지금 있는 거 타이어 교환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나치게 배터리 많았던 순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이어 소모가 좀 크다면은. 30초를 사용해서 나중에 수리할 1분을 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방송에 자주키님 오셔갖고 포기. 예. 저번 주도 포기. 예, 말씀드린 리타이어. 이번 주도 리타이어. 아니. 아니. 카메라에 그렇게 많이 잡히는 분인데. 라켓님 현재 피트 인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여기 마지막 피트 인인가요? 라켄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렸다 뜰까 뜨고 바로 내리는 건가요? 바로 출발 안 하네요. 급유나 차량에 대한 데미지의 손상을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분 지금 현재 3위를 하고 계신 카이트님 현재 리더와 44초의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3위로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완전 사기캐죠, 사기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차 페이스가 이렇게 네. 굉장히 압도적으로 빠른 차가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경기 후반을 시작하고 있고 현재 타이어 소모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진으로 두고 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초기 카스님을 제외하고는 예예. 44초 후반에서 45초 초반 정도 페이스로 달리고 볼 수 있네요. 라켄님, 시우님, 예 라켈님은 현재 피트인 수행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가 홍청카님, 시우님 예 근소한 차이로 현재 있고 예 라켈리 0.3초로 라켈님과 라켄님이 현재 배틀에 예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킬님의 인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 레이스를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져 갖고 걱정입니다. 걱정. 그럴수록 더 하셔야죠. 연습량이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아주 정비례하죠. 예. 아, 여러 예, 여러 가지 게임은 있지만 지금 이런 레이스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죠? 장비빨이 없습니다. 장비빨이 없고 진짜 오로지 실력입니다. 실력. 빨이죠. 오 실수. 예, 브레이크 포인트 하면서 치고 나가네요. 너무 지나치게 예, 너무 깊게 들어가 딥하게 들어갔어요. 라클님 제가 봤을 때는 라클님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 외로 예, 생각 외로 예, 많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라클님과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네. 라클님이 지금 앞에 가는 라켈 아이디도 비슷하네요. 라켈타님보다 평균적 페이스가 0.5초에서 1초 정도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예, 예. 앞차를 압박 심리적으로 오! 뒷방! 아 여기서 어이구 이번에는 데미지를 입었어요. 아 라켄님과 라켈님 컨택이 있었고요. 라켄님 데미지가 상당히 심해 보입니다. 이제 데미지가 심한가요? 언뜻 보기에는 이거 섹터2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론트 그립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홍청과 장플러스 0.3초의 갭차이고 예, 장플러스 시우님 0.9초차 1초 미만의 랩타임으로 현재 여기 3대 한번 주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청카님 장플러스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예, 기웃기웃 한번 거려보지만, 예. 거리를 좁히는 거는 쉽지 않을 듯 보이면서 계속 타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사고가 어느 쪽인가요? 빈님이 사고가 났네요. 아 빈님이요? 이제 이게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빈님 5위로 달리고 계시고 아닙니다. 지금 앞쪽으로 슈어님이 치고 나갔고요. 빈님이 예. 현재 장플러스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또 예, 다시 한번 코스아웃 계속 예, 풍청카님께까지 자리를 내주면서 9위로 예, 하락합니다. 그 정도로 페이스가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비틀거려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라케르타님과 예 라킬님 다시 근접을 하는데 아까와 다르게 라케르타님이 라킬님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GPT를 선택하는군요. 자 이번 시점에서 라케르타님의 예 인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 다 예, 피트 아웃은 노무 피트는 다 저기 종료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타이트한 예, 브레이킹을 보여주는 라켓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페이스는 라켓님이 좀 더 빠른 상태이긴 한데 아무래도 차량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라켓타님이 뒤쪽에 있는데 떨쳐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칼이 페이스와 순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중요점이 되겠네요. 아, 여기서 좀 타임을 줄이고요. 라킬링과의 타임 차이를 예, 쉽게 지금 현재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킬님이 오늘은 어떻게 탑10 안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그 포인트도 한번 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항상 레이스 때 좋은 결과를 하지 못해서 매번 하위권으로 경기를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 의무 피트를 끝내지 않은 중위권 차량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탑10 지금 같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탑10은 쉽게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얼마만큼 자신의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네, 라켄이가 라켈린 현재 타임 차이가 포르쉐가 직발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직발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느리지는 않는데 예. 직진에서 앞차를 못 따라간다 그게 약간 박탈감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KTM F5 F5라고 해야 되나 이거 타는데 직진에 가면은 기차보다 지금 여기 빨랐는데 따라갑니다. 예. 지금 한번 이거 5, 6, 7위 싸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윤님과 장플러스님, 홍청카님 현재 3파전으로 지금 레이스가 아주 재미있게 배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 세대 중간 장플러스님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요 세 분 아주 재미있게 오늘 게임하고 계세요. 앞에서 달리는데 아주 라인이 꽉 차게 들어박네요. 합니다 차가. 아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홍청카님이 피트 수행을 아직 한번 못했어요. 아무래도 GTR이 후발이 좋네요. 아 이런 말 써도 되나? 홍청카님 인으로 찌르면서 장플러스니 컨택! 지금 입장에서 홍청카님이 의무 피트가 남아있는 상황이면 약간 차를 보전하는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은. 예예. 아 또봉님 DT를 받게 되네요. 아 또봉님 멘붕 오겠어요 또봉님. 아직 모릅니다. 이 DT 언제 누가 더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배틀을 하다 보면 예. 얼마든지 경고가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자, 홍청카님, 장플러스님 0.7초 정도의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예 아직 홍청카님은 피트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목님 네, 드라이브 스루 맥도날드 들어왔습니다. 네, 레이스가 약 12분 가량 남은 시점에 10분 예. 뒤에 진짜 이 레이스의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 차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살았던 드라이버들이 예. 끝에 가면 이제 뒤가 없어요. 여기서 추월을 못하면 진짜 끝입니다. 예. 이제 배틀하고 있는 차들이 언제 그렇게 바뀔지 몰라요. 한 10분 정도 그쵸. 남았어요. 하이라이트까지. 그렇죠. 라스트 10분. 아 지금 뭐 12, 13위도 있겠지만 지금 5, 6위 싸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 6위 싸움 시우님과 장플러스 0.5초 정도의 갭 차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시우님 GTR 네, 장플러스님 맥라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맥라렌이 코노의 그 공격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서 코노에서 점점 좁혀지고 있고
이 토크 때문에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한 방에 줄였어요 시우님. 시우님과 장브로스님 지금 곳에서 어, 인포스 그대로 막아가면서 본인의 포지션 지킵니다. GTR의 그 엉덩이는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섹시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펑퍼짐한 게 아니 좀 약간 좀 저질인 것 같네요. 아, 굉장히 아. 많이 따라 붙었어요. 지금 이게 제가 느끼기에 이제 나 장군 굉장히 한적인 분들이고 그 시우님 같은 경우는 뒤에 차가 나보다 2초가 빠르던 1초가 느리던 일단 다 막고 포지션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예. 디펜스의 비슷한 사람 그리고 뒤에 장플러스님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호전적인 타입이에요. 예. 공격적인 주행을 보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제 그 주행이 기회가 있다면 그대로 찔러 들어옵니다. 그 경기 10분 남았고 이제 지가 없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5-6이 정말 기대됩니다. 자, 장플러스님이 물고 들어오나요? 아, 좁힐지를 못하네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고속 좌코도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언덕바지. 거기를 정확히 어떤 이름명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타임을 줄였어요. 확 한 번에 줄였거든요. 장플러스님. 자, 아무래도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탑10 안에 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이어 교체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예, 말씀해 추노꾼님과 비님이 0.1초 거의 범퍼 투 범퍼로 달리고 있는데요. 어, 마코노 비님 실수하면서 추노꾼님께 추월을 아, 막아내네요. 아, 추노꾼님 팀명이 재밌네요. 뿌슝 빠슝 빠슝. 유튜브 잘할 것 같네요. 뿌슝 빠슝 빠슝. 이제 지금 마지막까지 배틀하고 있는 관전 교차가 오른쪽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예. 그리고 추노꾼님도 예. 아, 추노꾼님 민으로 하면서 추월에 성공을 하고요. 예, 추월에 성공을 했고요. 비님이 예. 13위로 떨어지고요. 네, 슈누기님이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요 집안 싸움 홍시영과 대 쿼터스 예, 뉴레코드 팀 0.3초 차로 현재 동일한 예, 페라리 차량으로 어,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1등은 굳어진 것 같죠? 예. 갭이 너무 크다 보니 예, 갭이 너무 커서 그리고 하이트님은 여전히 화멸적인 순위상 20위로 올려냈습니다. 예, 엄청난 떡상이죠 뭐. 초반에 이제 트래픽을 피해서 PTD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11등과 10등의 쿼터스윙을 한천가 두 차 상태가 많이 아파 보이거든요. 쿼터스님이요? 또 아파 보입니다. 예. 차량이 예, 두 분 차량 앞 범퍼가 다 실이 많이 벗겨졌어요. 아, 이야기하니까 이게 드라이버스 페널티를 받으면서 순위권 경쟁에서 멀어지게 되네요. 예, 빈님. 굉장히 앞서 전반부에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집중력 하락이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 맥시멈님과 카이트님 거의 범퍼를 부딪혀가서 비벼가면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현재 피트 스윙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짬이죠. 예. 아 쿼터스님 방금 실수를 하면서 홍석가님이 앞쪽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장플러스님, 시우님 다시 근접으로 0.3초 차이로 예 간격을 좁혔고요. 장플러스님이 계속 시우님을 공격하기 위해
남은 집중력과 타이어 그립력을 모두 쏟아 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 굉장히 좋았어요. 예, 장플로스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브레이크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앞에 좀 듬직한 차가 가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잘 안 보여요, 저기 내리. 네, 엉덩이가 너무 커요. 엉덩이가 너무 커. 이게 브레이크 실수 한 번의 미스로 그동안 좁혀놨던 걸 다시 다 까먹고 있어요. 네. 이제 맥시무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마지막 PT는 수행했고 PT는 아직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슬슬 마지막 PT를 할 거고 이제 PT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게 2위를 결정할 것 같네요. 현재 카스님과 카이트님, 예, 리더와 24초의 랩 차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카이트님 현재 피트 수행이 아직 한 번이 남았습니다. 경기 5분 정도 남았고요. 아 지금 제가 좀 예. 잘못 봤네요. 예, 현재 윤건님이 사실상 2위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3, 4위 싸움으로 이제 카이트님과 막시무스님 두 분 순위가 결정이 되겠네요. 지금 오늘 경기 4분 정도 남은 시점에 잠시 후원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를 도와주신 남진님께서 이게 뭐죠? 사과 증류주 문경바람 도자기 도자기 그냥 소주입니다. 소주. 네, 소주네요. 소주. 술입니다. 술. 예, 카이트님 말씀드리는 순간 예, 피트인을 했고요. 오늘 예, 일단은 남진님께서 술을 한 병 예, 술 한 병 사과 증류수 한 병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항상 우리 경기는 추첨을 통해서 치킨을 한 마리씩 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막시무스님 오고 있는데 예예. 카이트님이 안 나와요. 근데 시점에 기름을 넣을 필요도 없고 뭐도 없는데 피트 실수로 보이죠 이건? 안 나오시네요. 아직 변경이 됩니다. 예. 카이트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타이어 교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피트 설정을 잘못한 결과 지금 차 내렸어요. 타이어 교환한 것 같아요. 타이어 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지금 3분 남은 시점에서 타이어 교환이라 조금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해봤자 웜업도 안 끝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 5-6위 싸움에 1등이 들러붙었습니다. 백마커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서 장플러스 피트는 시행하고요. 카이트님이 예 4위로 복귀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이 떨어진 것 같네요. 지금 시점에 이제 위모피트까지 끝났는데 장플로스님 왜 들어오죠? 아무래도 딱 붙어가는 상황에 이제 지금 시점에 피트를 했다는 기름밖에 없죠. 기름인가요? 여유롭게 시운이 5위를 거의 확정 지으면서 포지션 정리는 거의 끝났네요. 지금 2분 남은 시점에서 한번 타임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 카스, 2위 윤과, 3위 맥시멈, 4위 카이트, 5위 시우, 6위 장플러스, 7위 라케, 8위 라킬, 9위 쿼터스, 10위 홍천카, 11위 하늘, 12위 추노꾼, 13위 또목, 14위 빈, 15위 파다기, 16위 오상카, 17위 완두, 18위 부산카입니다. 참선인 줄 알았던 부산카님이지 달리기 시작했네요. 뭐하다 오셨죠?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말씀드릴 게 없네요. 급동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급동. 예. 실제 그 포뮬러1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화장실 사건 같은 거? 화장실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동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거
아 기저귀. 아니 한번 모르는데. 성인용 기저귀. 기저귀 차고 레이스하는 다면은 아. 다들 레이스 시작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모습 카메라에 간간치 않나요? 아 이런 얘기 꼭 해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더티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순간 예 저기 뭐야 레이스 컨트롤에서 저기 리더 마지막 파이널 랩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45초 정도 레이스가 남았고요. 카이스님이 마지막 랩을 소화하고 있는데 예, 윤건님은 43초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카스님의 우승이 확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홍청카 쿼터스 0.7초 정도의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아우 아직 배틀이 남아있었군요. 예, 홍청카 쿼터스 8위 9위 싸움입니다. 괜찮아요. 아직 한 바퀴가 남아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바퀴에요. 예. 자 카스님 마지막 섹터 3 짐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 이제 체커 기받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까지 약 두 개의 코너를 남겨두고 있고 마지막 헤어핀 구간 돌아 나오면서 카스님 우승을 체크하기로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압도적인 차이죠. 야 압도적으로 카스님 예 아이고 저거 저기 뭐야 제가 알기로 SA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지죠 뭐 근데 예. 이미 높으면은 좀 박는다고 해서 나갑니다 했대 예. 자 2위 윤권님 아 윤건님 뭐. 뭐 카이트니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끝날 시점에 주얼로 마지막 쿼터스님 실수하면서 머리가 멀어지네요. 예 윤건님 예 2위로 체커기를 봤습니다. 현재 마지막 포인트로 13장 14장 빈님과 또마님 두 분 진짜 파이널 랩 배틀이거든요. 예. 아직 몰라요. 실수 한 번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예, 지금 13, 14. 아이고, 야 카메라 잡자마자 빈님 스핀. 오늘 빈님 조금 카메라 잡힐 때마다 실수가 많았어요. 이 포디엄님, 그 포디엄 팀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빈님 오늘 레이스 페이스가 굉장히 조금 약간 불안정했던 게 패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경기는 예 종료가 되고요. 예, 차고로 돌아가서 리플레이를 저장하고요. 마지막 차인 빈님 들어오면서 경기가 예. 종료가 됩니다. 예, 선수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밌게 봤네요. 예, 오늘 아주 그냥 석기씨 석기님만큼 굉장히 배틀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 오늘 추첨 상품 총 3개가 있고요. 예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아 오늘 추첨 상품 아 장비 자랑하시려고 지금 띄워놓으신 겁니까? 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배경에 아 포디요? 파나랩이 보이는데 아 여기 파나랩 저기 뭐야 아 오늘 장플러스님께서 예 커피 스벅 아아 쿠폰까지 후원을 해주십니다. 예 오늘 총 자 이제 레이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 뭐죠 이거? 헝과 로링이 저기 뭐야 구글 번역기다니까 굶주림으로 나오네요. 굶주림 2020.
꾼주림 2020. 자, 오늘 레이스 결기 경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총 22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18분이 레이스에 완주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레이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위 카스님, 2위 윤권님, 3위 맥시무스님, 4위 카이트님, 5위 시우님, 6위 라케르타님, 7위 라킬님, 8위 홍청카님, 9위 쿼터스님, 10위 장플러스님, 11위 한울님, 12위 추노꾸님, 13위 또묵님, 14위 빈님, 15위 파닥이, 16위 오상카, 17위 완두님, 18위 부산카님으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추첨을 해야죠. 추첨을 해야 되고 자, 돌림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돌리라 돌려라 돌림판. 오늘 총 몇 대였죠? 아까 전에 22대 아 18대 18대 완주했죠. 1, 2, 3, 4 아이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위까지 요렇게 되고요. 아, 오늘 레이스 하느라고 모든 선수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추첨하기 전에 광고 영상 보겠습니다. 고! 저 홍보 영상까지 보고요. 드디어 돌림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자 해보자. 커피 그 다음에 소주, 치킨 요렇게 세 가지의 후원 상품으로 오늘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 스타벅스 장플러스님께서 후원해 주신 상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돌아갑니다. 정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총 18분이 상품을 추첨 받으실 수가 있구요. 17위 완두님 계신가요? 완두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연 처음 해주셨는데 자 완두니 17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자 완두니 완두님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첫 출전이죠. 예, 저희 리그 자주 종종 참여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오늘 남진 님이 후원을 해 주신 사과 가실주죠. 증류수. 예, 소주를 굉장히 미주가세요. 미주가. 남진 님이. 남진 님 집에 저번에 한번 놀러 갔은 적이 있었는데 아우, 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예. 남진 님이 후원해 주신 사과 소주. 예, 추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쪽 그 리그 상품은 다 그게 있어요. 저기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빨리빨리 써주셔야 돼요. 후원해주신 상품을 갖다가 입력을 안 해서 이게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저희 반품이 안 되니까 재발송 안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 소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정지. 자, 돌림판 7654 3위. 예, 오늘 3위. 잠깐만요. 요거 일단 정리하고 3위. 예, 맥시무스님, 막시님. 이거 맥시무스님 아닌가요? 맥시무스님? 맥시멈? 맥시멈스? 맥시무스님? 자리 계신가요? 맥시무스님? 맥시무스. 맥시무스님? 3위 맥시무스님? 자. 자, 5. 4. 3. 2, 1, 예. 맥시무스님, 아깝게, 예, 일단은,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예, 아까 전에 3위였죠? 예. 3위분. 3위분. 아니에요. 다시 돌리도록 할게요. 다시.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예. 3위 맥시무스님 없는 관계로 다시 소주 한번 다시 한번 갑니다. 정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어느 분이 소주를 가져가실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 한울님. 한올님 한올님. 아, 예, 한올님이 계시네요. 예, 소주 당첨 축하드립니다. 예, 11위. 예, 소주. 예, 한올님. 한울. 예, 한울님 11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났다. 12위를 삭제했다. 여기서 12 다시 집어넣고 11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바보같이 바보같이 진짜 너무한 거. 저에게 지능이 이게 한계인가 봐요. 아, 정말 죄송해요. 그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치킨. 예, 네, 치킨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사드리는 거는 네, 국내 치킨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12등이요? 예, 12등 아까 전에 12등 추노꾼님이었네요. 추노꾼님. 예. 일단 예, 돌림판 오늘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실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다시 한번 경기에 참가해주신 모든 선수분들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치킨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오늘 4위 4위 카이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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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가요? 카이트님 카이트님 자 5 4 3 2 1 땡. 예, 카이트님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트님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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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셨어요? 어, 카이트님 오셨어요? 아, 카이트님 축하드립니다. 예, 카이트님 치킨 쿠폰, 예, 치킨, 예,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트님 치킨. 야. 예, 오늘 예, 다시 한번 레이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커피 완두 님, 예, 소주 한 울림, 치킨은 예, 카이트 님. 네, 예, 하고요. 뭐 제 그 보통 저희가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JH5596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예, 요쪽으로 당첨자분들 예. 개인톡 주시면은 예. 상품은 상품은 내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이스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봐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